8월달 첫째 주 입법회에 오신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이다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8월 초가 휴가철인데 휴가를 다 봤나 보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서원복지관에 엄상호 사무국장은 기독교 신자거든. 내가 서원복지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빈틈없이 열심히 잘하시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우리 복지법인들이 함께 동참하자 하니까 그걸 받아하지 않고 한 번도 안 빼놓고 왔대. 나는 몰랐어. 한번 일어나봐.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어? 오늘은 대승불교라는 차원에서 유마일거사가 제가불자로서 상당한 지위에 올라 있었고 승만 부인이 또 여자로서 올라 있었다. 여자는 성불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축하게 만들었네.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 실불성사상이라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자라고 성불 못해? 그것을 깨기 위해서 다 승만 부인이 딱 하니 부처님 법문 듣고 열 가지 큰 대원을 세웠고 세 가지 발언을 했던 게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만경은 내가 포교원장 할 때에 여성개발원에서 승만경 강의를 쭉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승만경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10대 원과 세 가지 발언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국의 파사이왕의 딸이었는데 아유타국의 은인왕비로 결혼했는데 파사이왕 내유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탄하면서 아 우리 딸도 부처님 말씀 법문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딸을 오게 만들어가지고 딸이 법문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저기 하니까 부처님께서 장차 승만 부인은 보강열애가 될 것이다 하는 수기를 받았거든요. 수기를 받은 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열 가지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 원은 계율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미 정해준 계율의 조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화나는 것 질투심, 또 인색함을 바로 자신의 번뇌를 성찰하고다 나아가서는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이 원은 열 가지 원 사상은 자경계다. 스스로 잡자 자기를 경계하는 게요. 보살계에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지지계와 작지가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자경계 열 가지 원은 또 세 가지 큰 서원을 들어가고 모든 서원이 하나의 큰 원에 포함된다. 그것을 정법을 받아들이고 몸에 미치는 것들을 바로 섭수정법이다. 받아들이는
섭정법 첫 번째 대원 중에서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계율에 대하여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스승과 어른들께 절대 부처님이 말씀했던 것들을 범하지 않겠다고 대원을 세웠고 두 번째 저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모든 중생에 대하여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행복에 살아가는 것은 오복이 갖춰져야 되는데 행복이다. 그런데 이제 화가 나는 건 바로 화를 내지 말고 세 번만 그 사람한테 오해가 생기면은 오해로 끝나지 말고 세 번만 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대. 500이 3원이다. 2 플러스 2는 4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으로 바꿔져 버려. 2 플러스 2는 4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면 4 플러스 4는 8, 행복은 8자로 바꿔진다. 여러분들도 항상 오해만 하지 말고 이해하는 쪽에서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으로 바꿔지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행복은 8자로 바꿔진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전에 자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가진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질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네요. 잘난 척하는 걸 보면서 질투심이 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질투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 마음, 질투하지 않는 마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 지적상략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자비 보시는 시법왕자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법왕이 되는 거, 법왕. 법의 왕. 우리는 베푼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딱 하니 먼저 물질을 생각할 텐데 물질 아니고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삶이 있어. 여섯 번째, 고통받는 중생을 성수시키는데 재물을 쓰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애착하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걸림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받아들이겠다. 사서법을 우리는 생각하세요. 보시, 섭, 에어, 좋은 얘기, 사랑하는 얘기, 이행, 남을 이롭게 해주는 동사섭, 같이 생각하면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고 여덟 번째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괴로움에 처한 중생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앞에 괴로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온갖 고통을 벗어나도록 하겠다. 의지할 데 없는 중생, 또 감옥에 있고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항상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아홉 번째는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막을 일은 막고 받아들일 일은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바르자면 잘못된 일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해야 될 일을 어렵지만은 해야 되고 굽이고 메꾸비를 거쳐야 되니까. 그리고 열 번째 오늘부터 깨달을 때까지 정법을 항상 몸에 지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법 수호, 대승보살도 정신, 또
육바람일과 십바람일을 생각하면서 우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서원은 저의 성근으로 태어날 때마다 정법을 아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불교가 두 줄기의 지혜와 자비거든. 제가 태어날 때마다 정법을 아는 지혜를 얻은 뒤에 중생을 위해 실증을 내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설법해 주겠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육신과 생명 또 재물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세 번째 바로는 저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법을 지니고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정법수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몸 받기 어렵다니 사람 몸 받았고 부처님 정법 만나기 어렵다니 부처님 정법 만났어. 또 바른 스승 만나기 어렵다 네 가지인데 바른 스승 여기 와서 부처님 법을 말하지 다른 얘기를 안 하거든. 그래서 항상 여기 화엄경 갖고 강의하는 우리 평상 선생님 말씀도 다 경전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지 딴 얘기 안 하는 거니까 불교를 믿어도 항상 정법으로 또 항상 바른 얘기를 듣게 하고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일이 부처되는 길이야.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다 만났거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승만 부인이 바로 여러분들이야. 내가 원을 세우고 발언을 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